FC16 제6경기 라이트급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박어진 선수 입장. 세 번의 승리가 피니쉬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에서도 우승, 주짓수 대회에서도 우승, 킥복싱 대회까지 우승. 그야말로 웰라운더를 보여주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네, 그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게 레슬링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 선수의 태클 타이밍이 정말 예술입니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이크다운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타격 같은 경우엔 앞손 견제나 킥으로 상대방을 끊어주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깔끔한데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타이트 IQ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 자체가 워낙에 많은데 이걸 본인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선수거든요. 아, 정확합니다. 그만큼 MMA뿐만 아니라 언급을 해주신 대로 다양한 투기 종목에서 또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티가 나는 경기력을 보여줘요, 매번. 그렇습니다. 23세의 박어진 강차게 케이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또 상대 선수에게 사전 인터뷰 때 시시하지 않게 준비 잘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상대를 걱정을 하는 이런 자신감까지 보여줬죠. 박어진 선수 늘 그런 네, 식의 인터뷰를 또 잘 하는 선수 선수입니다. 입장. 이 과거의 MMA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티가 납니다. 타격을 정말 잘해요. 거리 싸움과 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으며 특히 뒷손을 노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MMA 프로 데뷔 전부터 이 살벌한 타격 실력으로 1라운드 KO 승리를 가져갔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오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클이나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박원진 선수가 어떤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 번 허설형에게 태클을 내주게 되면은 그 뒤에 몰아치는 펀치와 타격은 감당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순수 타격 능력만 보면 분명히 허설형 선수가 한 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케이지가 다치고 공이 울려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플러와 스트라이커의 좀 클래식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허선행에게 타격의 거리와 태포를 내주지 않는 모습이 중요한 박원진이 되겠고 반대로 허선행 한 번 몰아붙일 때 확실하게 끝내는 선수입니다. 본인은 믿음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선행 선수도 판정이 아닌 피니쉬로 승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선행 선수는 첫 또 AFC 무대입니다. 박어진 선수와 맞대결을 AFC 16 제6경기 라이트급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82cm 체중 70.4kg 6전 4승 1패 1무 웰라운드 스타일 대한민국 팀영 소속 히드라 박어진! 압도적인 전력에 이젠 노련함까지 탑재했습니다. 팀영의 히드라 박어진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80cm 체중 70.4kg 5전 2승 1무 2패 MMA 스타일 대한민국 팀매드 소속 사이보그 허선행! 가벼운 몸놀림에 묵직함 한 스푼까지 팀매드 사이보그 허선행입니다.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입니다. 주심의 백종권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이 두 선수 모두 피니쉬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사전 인터뷰에서 서로 피니쉬를 예고한 만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눈 잘못 깜빡거리면 경기가 끝나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깜빡하면은 한 선수 나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언이 아닙니다.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두 선수의 맞대결. 블루코너 박어진, 레드코너 허선영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지금 허선행 선수 스탠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완전 타격과의 딱 그 스탠스이죠. 네. 굉장히 무게 중심 높고 또 킥을 찰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뿌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 높은 무게 중심은 또 언제든지 페이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펀치 한번 안 뻗고 상대방을 케이지로 몰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많은 페인트와 저 심리전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자,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박원진 선수가 크게 크게 돌고 있고 허선행 선수가 가운데서 맞붙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양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네, 박어진 선수도 지금 잡았어요. 자, 니킥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박어진. 자, 그렇죠. 박어진 선수도 뭐 타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신의 장기를 살려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허선행 선수가 잘 풀려냈습니다. 허선행 선수 다리 들자마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현지의 날씨가 안개가 뿌옇게 깔려가지고 이 두 선수 이 케이지 위쪽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네. 신선의 맞대결처럼 보이는데 박어진 이번에도 자 더블 렌트로 가는데요. 무게중심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네. 발목 컨트롤 해주면서 지금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손으로 지탱하는 허선행 케이지 레슬링. 자, 지금 다리 싸움 치열합니다. 역시 왼쪽 겨드랑이에 대한 주도권 싸움 치열합니다. 반대편으로 백을 잡는 박어진. 와, 근데 허선행 선수가 그래플링 디펜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걸 버텼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는데 들어가는 수고가 이 들어가는 체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테이크다운을 했는데 상대방을 가둬두지 못했다,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거는 일어난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박어진의 오른손을 계속 뜯어보고자 하는 허선행인데요. 자, 어쨌든 케이지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박어진 선수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허선행 선수도 경기를 준비하면서 박어진 선수가 레슬링을 잘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그 부분을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티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허선행이 얼만큼 경기를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스트렌스가 이렇게 업라이트 무게중심이 높으면 테이크다운 당하기 좀 쉽거든요. 네. 네. 근데도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태클이 걸릴지언정 빠져나오고 있는 허선행 선수.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붙었어요. 다시 한번 그린치 케이지 쪽으로 또 한 번 박어진이 밀어넣습니다. 네, 박어진 선수의 전략은 일관적이네요. 자, 박어진은 계속해서 본인의 강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허선행의 디펜스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케이지를 이용해서 무게중심 살려주는 허선행 선수의 굉장히 수준 높은 방어가 지금 눈에 띄고요. 네크린치로 이어가고 있는 박어진 선수. 니킥 꽂아주면서 허선행 공간을 좀 마련해 봅니다. 네, 더티복싱 섞어줬죠. 빈틈을 유발하려고 했고요. 드는 과정 만만치 않습니다. 허선행 밸런스 굉장히 좋은데 결국 넘어갔고요. 그러나 이후의 과정 올라타는데 쉽지 않아요. 넘어가면서 허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허리를 컨트롤해야지 상대방을 눕힌 상태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데 고정이 안 되도록 허선행 선수 계속 움직여줬죠. 순간적으로 허리 하체에 힘을 팍 주면서 저 웬만한 코어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허선행이었고요. 지금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는 박어진 선수인데 허선행 선수가 몸을 지금 펜스 쪽에 지탱해주면서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레슬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어진 선수. 자, 이건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자, 더블렉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나요? 넘어가는데 아, 다시 한번 케이지 쪽으로 도망가면서 허선행 방어 전술 확실합니다. 넘어가면서 또 몸을 펜스 쪽에 바로 대해주면서 닿아주면서 또 방어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죠. 저 찰나의 순간 잘못하면 상대방이 맞기 때문에 빠르게 또 케이지를 등길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박어진 선수가 서브미션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서브미션을 캐치하려면 경기가 그라운드로 와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라운드 정확한 그라운드까지 갔다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많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니킥!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움직임들이 양 선수 모두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허선행 넘어졌어요. 밸런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지션! 자, 이쪽으로 마운트 시도해보는데요. 박어진 퍼치 피해냈습니다. 자, 30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승부의 향방이 갈려질 수 있는 상황. 야, 근데 허선행 선수가 어픽도 잘 활용을 해주고 허리를 잘 빼내주면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슨 뒤집힌 오리인 줄 알았는데 와, 발버둥을 계속 치면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결국 일어났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어진 선수가 레슬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허선행 선수가 굉장히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뭐 경기 준비를 하면서 이 레슬링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마련해 왔다라고 박원진 선수는 평가했는데 허선왕의 예. 방패가 더 단단했습니다. 1라운드 이렇게 종료됩니다. 야 이거는 판정을 하기 굉장히 굉장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어그레시브를 보여주면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거는 박원진 선수이긴 합니다만 테이크다운 이후에 그 동작이 데미지로 이어지거나 컨트롤로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라운드는 개인적으로는 좀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변수가 서로 체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네. 박원진 선수께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고 허선행 선수는 온 힘을 다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발로 복귀하기 위해서 체력 소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1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얼마나 체력을 또 비축을 하고 누가 더 신선한 모습으로 네, 깨끗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초반에 타격전에 하는 포지션을 먼저 취했었던 박원진 선수였습니다만 결국 본인의 강점을 라도 내내 활용을 하면서 그라운드 기술로 몰아붙였었던 박원진인데 허선행 일단 빈틈을 내주지 않으면서 잘 막아냈고요. 네, 허선행 선수가 초반부터 좀 스텝과 페인트를 뿌려주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박원진 선수가 아 레슬링으로 풀어가야겠다 하고 아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보고 경기 플레이를 바꿨었던 박어진 2라운드는 어떨지. 그렇죠. 뭐 타격 전문가랑 굳이 일부러 타격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자, 두 선수의 2라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과연 쌩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욱한 안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어진과 허선영의 라이트급 매치. 아, 진짜 영화 같네요. 네. 루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경기 초반은 역시 타격 자세로 임하고 있는 두 선수. 페인트 들어가주면서 허선영의 뒷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박어진입니다. 야 그러나 결국 다시 한번 레슬링. 아 지금 한 30초 타격을 섞어주길래 박어진 선수가 전략을 바꿨구나 싶었는데 낚시였습니다. 아 허선영 선수 표정이 징하다 정말. 그만 좀 해라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케이지를 잘 등쳤습니다. 네, 지금 다리를 오므리게 하고 머리로는 상체를 눌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진 네. 선수가. 저 포지션에선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컨트롤 해야지 상대방을 좀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케이지를 90도로 등대고 있는 허선행 선수인데 자 여기서 어떤 경기를 이어갈지 박원진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주먹은 계속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힘의 방향을 분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허선행입니다. 네, 지금 앞쪽 마냥 머리를 완전히 고정시켜버린 박어진 선수고요. 아, 지금 박어진이 살살 계속 지금 허선행 선수를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네, 큰 정타가 없던 경기에서 이런 작은 펀치 하나하나가 또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선행 선수 움직임 확실히 느려진 게 티가 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또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의 전술을 기술을 맞대응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박어진 한 번 포착한 먹잇감 놓치지 않습니다. 자 싱글렉 잡아당기려는 자와 또 방어를 하려는 자의 싸움인데 허선행 선수의 체력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허선행은 이 케이지를 계속 등지고 경기를 이어갑니다. 자, 결국 네, 브레이크 선언이 되긴 했는데 사실 MMA에서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데미지를 가해야 돼요. 결국 누가 더 공격적으로 임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어진 막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고 이번에 허선행이 밀어붙입니다. 자 이거는 의외인데요. 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허선행의 반격. 자 그러나 빠져나오나요?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기세가 다시 역전됩니다. 아,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는데 네. 네, 허선행 선수의 머릿속이 그만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승부수를 또 던진 허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막 엄청 결국 넘어가는 허선행. 네 확실히 1라운드랑 다르죠. 일단 버터플라이 가드를 노리면서 스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고요 지금 상황이. 자 스윕을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는 허선행입니다. 네 1라운드랑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굼떠져 있는 허선행. 자 이에 비해서 박어진 선수는 계속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렌치 상황에서 더티 복싱을 계속 노리던 박어진 선수인데 이게 막 엄청난 펀치가 아닌 것 같아도 허선행 선수의 안면을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저기다 누적이 되는 펀치들입니다. 본격적으로 티끌 모아 태산 가랑비의 오쩌기 선수를 택하고 있는 박어진 선수인데 네, 1라운드는 좀 판정하기 애매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2라운드는 좀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끌어붙이면서
허선영에게 자그마한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입장할 때 그래플러와 스트라이커의 좀 클래식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제가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그래플러가 레슬링이 왜 중요한지 또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플러가 레슬링 가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출발점은 결국 태클에 대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막 완벽한 그라운드 자세는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런 케이지 레슬링이나 클린치 상황에서의 데미지가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플링 공방에서 체력을 갉아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격은 페이크일 뿐 계속해서 그래플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저기 정말 영리한 움직임인 게 머리를 때려주면서 가드를 올리게 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그때 아래로 공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심리전이죠. 자, 계속해서 허선행 뭐 자국 남겠어요 지금. 케이지 자국이 지금 등어리에 너무 많이 남겠는데요.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미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부톤이 붉어진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하얀 거 봐서는 지금 자국이 옆구리 쪽이 너무 심하게 납니다. 거리를 벌렸죠 박우진 선수가. 타격을 한 차례 노려보겠다는 거고요. 자, 과연 다시 한번 펀치 섞어주면서 킥까지 박어진이 타격으로 가는 듯하면서 다시 한번 잡습니다. 아, 허선행 선수가 펜스를 등지고 있는데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아, 다시 한번 싱글렉을 잡아놓고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박어진 선수는 이 경기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본인의 시간을 모두 쓰고 있는 박어진. 그리고 이렇게 2라운드의 모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실 1라운드만 보면 뭐 애매하다, 팽팽하다,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라운드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길게 보자면 타격가를 하여금 타격을 못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래플러가 앞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타격가의 모습인데 지금 저희 쪽으로는 허선행 선수의 등이 보이거든요. 아, 펜스에 많이 긁혔네요. 농담이 아니라 아주 많이 긁혀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지금 숨을 굉장히 크게 고르시고 있고 완전히 고기를 숙이고 있죠. 90도로 지금 이 조명에서도 나오듯이 약한 빗줄기와 이 해무 뒤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좀 자욱하거든요. 네. 아, 천연 미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까지는 가게 됐습니다. 제 6경기 경기 결과입니다. 배신 조영기, 배신 김승훈, 배신 김홍기 20대 출발 3대 0으로 박어진 선수의 승리입니다. 3대 0 2라운드 판정 승리를 거두는 박어진입니다. 네, 그래플러와 스트라이커의 대결에서 그래플러가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끝까지 타격을 위한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박어진. 판정에 있어서는 나름 압도적인 성적표를 거머쥐면서 2라운드 판정 승을 따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화면에도 잡히듯 비가 좀 살짝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람도 같이 불고 있어서 케이지 쪽으로도 지금 물이 좀 닿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플링이나 레슬링 싸움을 할 때 좀 미끄러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력에 지장이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스탠스를 디디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미끄러지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방어는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상대 선수가 집요하게 방어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격으로 오늘 승리를 따냈습니다. 승리도가 부활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끝낼 수 있었는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좀 더 한번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번 A4 20대회에서 무승부보다는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까지 이제 2연승 중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좀 동체급으로 좀 붙고 싶은 상대가 있을까요? 이제 원래는 라이트급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뛰고 있는 체급에서는 붙고 싶은 상대가 또 있을까요? 지금 4연승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4연승 중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무승부를 제외하면. 네. 4연승 중인데 패더급 타이틀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패더급 유주상 선수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주상 선수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주상 선수 잘하시는 거 알고 근데 저도 더 잘합니다. 한번 싸우고 싶습니다. 유주상 선수
인정과 알겠습니다. 도발을 동시에 했네요. 좋은 경기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요. 우선 저희 관장님 우현이 형, 저희 체육관 식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응원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스폰해주신 이콘이 형님, 준병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AFC 시합 열어주신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6경기를 멋있게 또 승리를 했습니다. 박우진 선수였습니다. 조금은 겸손하게,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던 박우진 선수를 보시는데, 아, 본인이 뭐 본인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네요. 일단 뭐 피니쉬를 노린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라운드 때 테이크다운을 여러 번 노렸고 실제로 그라운드로 가는 듯한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컨트롤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아픈 숨을 몰아쉬었던 박우진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지금 뭐 KG 주변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물방울 같은 정말 이 천연 미스트 같은 습기가 들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안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외 경기의 또 묘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제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야외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야외에서